올려드릴 때, 선생님한테 올릴 때 사용하는 건데, 그래서 이걸 다 보고, 아, 이거는 제가 다 봤어요 하면은 mark as done, 다 끝났다는 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private comment는, 아, 내가 선생님한테 뭔가를 물어보고 싶을 때, 사적으로 그러한 내용도 적어주시면 되고, class comment는 다들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코멘트를 남겨주실 수 있고요, 학생이. 그리고 여기 다른 바이오그래피 쪽을 들어가셔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디테일을 보시면은 여기 들어가 보시면 선생님들이 인스트럭션 있으실 거고 그 안에 PDF 파일로 아, 이거를 열어보시면 이러한 내용들을 봐야 된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아, 선생님들이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넣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로 add or create인데 이거는 학생들이 끝난 파일을 여기를 어태치해서 파일을 올려놓거나 어태치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에 뭐 세이브를 따로 했었다면은 여기 컴퓨터 안의 내용들에서 넣으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바로 크리에이트에서 여기서 월드 도큐먼트 같은 경우에는 방금 그 레슨을 다 읽고 나서 학생들이 뭔가를 라이팅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일단은 이 다큐멘트를 오픈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원하는 내용을 학생들이 일단은 온라인으로 아예 적으실 수가 있어요. 자, biography, 뭐 레슨, 뭐 3월 19일 레슨, 뭐 여기 밑으로 이렇게 적고, training 하면은 선생님한테 올려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클래스룸에서 나오셔서 여기 보시면 Bespitling Creative Thinking 다른 선생님들도 다 들어가 보시면 안에 내용이 있을 거고 이 폴더는 클릭을 해 주시면은 아까 제가 만들었던 파일들, 그러니까 학생들이 모든 파일들은 여기 구글 드라이브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미스 피틀리한테 보내드렸던 바이오그래피 레슨도 이렇게 나오실 거고 클래스룸에 가면은 이렇게 폴더별로 다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각자 어사이먼트 보내실 때는 구글 드라이브 여기서 본인이 쓴 내용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구글 드라이브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제가 사용을 구글 클래스룸이랑 구글 드라이브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제가 쓰면서 뭐 느꼈던 점이거나 뭐 다른 문제점 같은 것들은 향후에 다들 여러분들과 다시 공유를 할게요. 혹시 의문점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